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나이 다시 들으십시오. 나이 22번 비자를 받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비자를 받아요. 23번 부모님을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부모님을 봅니다. 24번 딸기 한 바구니에 5,000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딸기 한 바구니에 5,000원이에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과 공책입니다. 2번 가방과 책입니다. 3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4번 전화와 컴퓨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과 공책입니다. 2번 가방과 책입니다. 3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4번. 전화와 컴퓨터입니다. 26번.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영화를 봅니다. 2번. 편지를 붙입니다. 3번. 여권을 만듭니다. 4번. 음식을 먹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영화를 봅니다. 2번. 편지를 붙입니다. 3번. 여권을 만듭니다. 4번. 음식을 먹습니다. 27번.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끈을 자릅니다. 3번. 종이를 붙입니다. 4번. 물건을 옮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끈을 자릅니다. 3번. 종이를 붙입니다. 4번. 물건을 옮깁니다. 28번.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29번.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오늘 일이 끝나고 뭘 할 거예요? 1번. 내일 갈 거예요. 2번. 오늘 가고 싶어요. 3번. 8시에 일이 끝나요. 4번. 집에 가서 쉬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일이 끝나고 뭘 할 거예요? 1번. 내일 갈 거예요. 2번. 오늘 가고 싶어요. 3번. 8시에 일이 끝나요. 4번. 집에 가서 쉬려고 해요. 31번. 일요일에 뭐 하고 싶어요? 1번. 회사에서 일했어요. 2번. 일요일에 만날 거예요. 3번. 등산을 갔으면 좋겠어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요일에 뭐 하고 싶어요? 1번. 회사에서 일했어요. 2번. 일요일에 만날 거예요. 3번. 등산을 갔으면 좋겠어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32번.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1번. 꽃을 사주려고 해요. 2번.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3번.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4번. 시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1번. 꽃을 사주려고 해요. 2번.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3번.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4번. 시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33번. 제 취미는 독서예요.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 1번. 저는 대학생이에요. 2번.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 3번.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 4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 취미는 독서예요.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 1번.
저는 대학생이에요. 2번.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 3번.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 4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저녁에 뭐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녁에 뭐 해요? 35번. 형은 지금 어디에 살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형은 지금 어디에 살아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사과 두 개 하고 주스 세 잔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과 두 개 하고 주스 세 잔 주세요. 37번. 제 직업은 경찰관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리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 직업은 경찰관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리를 합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극장 매표소 앞에서 만나는 게 어때요? 매표소 앞은 표를 사려는 사람들 때문에 복잡할 거예요. 극장 옆에 서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2시에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극장 매표소 앞에서 만나는 게 어때요? 매표소 앞은 표를 사려는 사람들 때문에 복잡할 거예요. 극장 옆에 서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2시에 봐요. 39번. 금요일 밤에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복잡하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물건 값도 싸고요. 좋아요. 밤에 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몇 시에 만날까요? 밤 11시에 만나서 같이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금요일 밤에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복잡하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물건 값도 싸고요. 좋아요. 밤에 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몇 시에 만날까요? 밤 11시에 만나서 같이 가요. 40번. 어떻게 오셨어요?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그리고 자꾸 추워요. 기침도 합니까? 아니요. 기침은 안 해요. 감기인 것 같습니다.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그리고 자꾸 추워요. 기침도 합니까? 아니요. 기침은 안 해요.
감기인 것 같습니다.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